이번 시간에는 지우개 툴, 가위 툴, 칼 툴을 사용하여 오브젝트를 지우거나 잘라내고 툴들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레이저 툴을 클릭하고 홀드한 후 테어러프 막대를 터치하여 툴 패널로부터 분리합니다. 이레이저 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아트보드로 이동하면 둥근 마우스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우개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키보드에서 오른쪽 브래킷을 누르면 지우개를 크게 만들 수 있고, 왼쪽 브래킷을 누르면 지우개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브래킷 또는 왼쪽 브래킷을 눌러 원하는 크기의 지우개를 만듭니다. 꽃잎의 끝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지웁니다. 왼쪽 브래킷을 몇번 눌러 지우개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듭니다. 패스로 변환된 G 위에 자유롭게 드래그해 지웁니다. 지우개로 오브젝트를 지우면 지워지지 않은 부분은 자동으로 닫힌 조각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각각의 조각을 선택한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가위 툴을 사용하여 글자의 형태를 변형해 보겠습니다. Scissors 툴을 선택한 후 A의 가로막대의 상하 좌우를 클릭해 패스를 끊어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끊어진 가로막대를 선택한 후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왼쪽에 끊어진 앵커 포인트를 함께 선택한 후 Ctrl J를 눌러 연결합니다. 오른쪽에 끊어진 앵커 포인트를 함께 선택한 후 Ctrl J를 눌러 연결합니다. 펜 툴을 선택한 후 불필요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제거합니다. 시저스 툴을 선택한 후 R의 가로막대의 상하 좌우를 클릭해 패스를 끊어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끊어진 가로막대를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왼쪽의 끊어진 앵커 포인트를 함께 선택한 후 Ctrl J를 눌러 연결합니다. 오른쪽의 끊어진 앵커 포인트를 함께 선택한 후 Ctrl J를 눌러 연결합니다. 펜 툴을 선택한 후 불필요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제거합니다.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 약간 이동해 비뚤어진 모양을 반듯하게 만듭니다. 가위 툴은 로고의 글씨를 변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칼 툴을 사용하여 오브젝트를 잘라 보겠습니다. 나이프를 선택한 후 파란색 상자 위에 자유롭게 클릭하고 드래그해 동산 모양으로 자릅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잘라진 오브젝트를 개별 선택한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원하는 색상을 클릭합니다.
파란 하늘 배경이 있는 동산이 완성되었습니다. 나이프를 선택한 후 아트 위에 자유롭게 클릭하고 드래그해 자릅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잘라진 오브젝트를 개별 선택한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원하는 색상을 클릭합니다. 지우개 툴은 지우는 방식으로, 칼 툴은 자르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오브젝트를 분리하는 데 사용하지만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릅니다. 지금까지 지우개 툴, 가위 툴, 칼 툴을 사용하여 오브젝트를 지우고 자르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개 툴이 갖는 기능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